STX가 나란히 달리고 있습니다. 1대1 동점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김구현 선수의 스나이핑에 적중한 장유철 선수와 또 조균환 감독. 네, 진짜 장유철 선수를 써서 상대방의 에이스 카드 중 하나인 김구현을 꺾었다는 건 분명히 시제엔투스가 특경의 패배를 시작했지만 분명히 중심을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까 혼절하신 분이 있었던 것처럼 충격적인 결과예요. 네, 볼까요 한번? 야, CJ의 연패의 가장 큰 진짜 주적은 김구현이었었는데 그랬었죠. 예, 그런 김구현을 저격을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금 CJ 엔투스는 분위기가 좀 살아난 그런 상황이고 예. 분명히 이 타이밍이 계속 저희가 말씀드린 타이밍이 아니겠습니까? 리버가 투리버가 나왔을 때 이 타이밍을 견뎌야 김구현에게 미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타이밍이 여지없이 무너지네요. 더군다나 좁은 다리를 건너오고 있는 이 네. 장윤철 선수를 김구현 선수가 붙었다가 네. 방금 전 스피로 거의 대박이었습니다. 예. 그렇죠. 진짜 오른쪽 아래에 있던 드라군들이 거의 뭐 빨간색으로 다 되면서 싸우기 시작하다 보니까 예. 예, 이 김구현 선수의 변혈들이 힘이 없이 그냥 축구나 옆처럼 쓰러지는 상황이었어요. 예. 네. 사실 정말 노련한 김구현이었고 상대는 신혜였습니다. 진짜 신혜 입장에서는 이 타이밍에 내가 무조건 이득을 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만 하고 들어가면은 오히려 컨트롤 실수를 하면서 그 타이밍에 리버 두 개를 그냥 내주는 이런 상황도 만들어줄 수가 있었는데 그렇지요. 끝까지 장윤철 선수를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제 자 신예 듀엣으로 지금 예. 2세트와 3세트를 장식하고 있는 조기란 감독입니다. 세대 교체를 예고하는 네. 겁니까 이거? 뭐 조병세 진영화 선수 그러니까 진영화 선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 계속 연승 중인 진영화가 아니라 신동원 선수가 출격을 했거든요. 분명히 승수는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건 장유천 역시나 마찬가지였어요. 예. 그런 신예들이 나와서 이렇게 상대방의 에이스들을 격침을 해준다라면은 진짜 승리를 시즌2가 가져간다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해지는 거예요. 자 전공법입니다. STX는 전공이고 지금 그 CJ는 꽐어요. 예. 김윤환 선수가 확실히 김윤환 선수가 3세트에 나온다는 거는 앞선 경기에서 김구현 선수 잡아내고 김윤환까지 3세트에 내보내면서 3대0 승리를 좀 노리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앞선 경기에서 김구현이 무너졌습니다. 그럴 때 또 다른 에이스 김윤환이 해줘야죠. 자 여기서 제동을 거겠다는 생각인데요. 자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신동원 선수와 김윤환 선수의 격인 로드런러에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CJ의 선수는 주황색이 많이 나오네요. 자 신동원 선수 주황색 그리고 역시 STX 선수들 빨간색이 많이 나옵니다. 빨간색인 김윤환 선수입니다. 이 신동원 선수 최근 프로리그 3연패잖아요. 그렇죠. 역시나 그렇기 때문에 응? 이랬을 수도 있겠는데 그거는 장윤철 선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MSL에서는 정말 에이스들을 다 이기면서 올라가다가 최근 들어서 이재동 선수에게 패배를 했잖아요. 예. 그런 면을 봤을 때 신동원 선수에게 기회를 계속 많이 주면서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물론 장윤철 선수처럼 신동원 선수가 또 대박 사고를 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예, 분명히 그 가능성은 확실하게 좀 열려 있습니다. 게다가 상대편의 에이스를 두 명 다 이런 신예들이 꺾어주게 된다라면 분위기 자체는 완전히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지막에 에이스 한 명 나와서 진영화가 나와서 마무리까지 재워준다. 이러면 진짜 확실해지는 거죠. 김윤환 선수는 뭐 이 0910 시즌 거의 지금 언터처블이죠. 그렇죠. 예, 테란전 승률이 약간 떨어져 있긴 하지만 뭐 그 떨어져 있다는 것도 50% 승률 계속 최근 10점만 놓고 봤을 때요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 저그정과 프로토스전은 진짜 강력한 모습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약간 부진하는가 싶었는데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살아났어요 이미. 네. 자 서로 위쪽 방향으로 오버로드를 보내고 있는 모습의 두 선수. 똑같네요. 11자. 그렇죠. 네. 마치 그 눈물을 흘리는 듯한 눈물이 위로 쏟진 않겠네요. 하여튼 뭐 야, 이 두 선수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똑같습니다. 자, 네. 앞마당입니다. 예. 네. 상상력이 너무 좋으세요. 네. 자, 한 차례 네. 서로 이제 똑같이 스포닝풀 없이 네. 서로 앞마당을 먼저 가져가고 있는 선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네. 스포닝풀 준비. 신동원 선수 역시 마찬가지. 김윤환 선수 시작. 예. 네. 똑같네요. 빌드 자체가 너무 똑같습니다. 자 게스까지 똑같아요. 네. 네. 첫 서치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오버로드 위치가 자,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 있나? 딱 중간점에서. 예. 앞서서 이 그런 양상도 좀 있었습니다만 두 선수 현재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대충 알 것 같은데요. 오버로드가 딱 만나는 타이밍. 12, 예, 오버로드 먼저 뽑았다는 사실은 확실하게 서로가 알겠네요. 그렇죠. 무기론이 네. 네. 아니다라는 사실은 양 선수가 모두 다 알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다는 건 이제부터 라바를 누가 더 배짱 있게 약간 쓰느냐. 네. 이 싸움이 될 수 있는데 김윤환 선수가 하나 더 빨리 누른 것 같죠? 네, 라바가 약간 늦게 나왔어요, 제가. 예, 방금 나왔죠. 원래 한 마리였다가 지금 두 마리가 돼서 꾸물꾸물 움직이고 예. 있습니다. 네. 라바를 하나 더 썼다는 얘기입니다. 딱 스프링풀이 터질 때 라바 3개가 네. 되느냐 안 되느냐로 라바를 빨리 썼느냐 안 썼느냐 볼 수 있거든요. 레어테크. 라바 하나 늦게 나왔죠? 김윤환 선수가 그만큼 드론 하나 더 눌렀다는 거예요. 네. 신동훈 선수는 라바 3시 지금 여기, 애드가 됐고요. 예, 이쪽은 레어가 아니라 발업을 먼저 찍은 것 같고요. 네. 김윤환 선수는 바로 레어.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신동원 선수는 아직 어차피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저글링에 힘을 많이 실어주는 그런 느낌이 신동원 선수에겐 있고 예. 김윤환 선수는 깔끔하게 맞고 테크 뮤탈로서 승부를 보겠다는 생각을 일단 양 선수가 초반 빌드는 같은데 생각은 약간 다릅니다. 예, 자 저글링 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레어가 늦기 때문에 저글링으로 빨리 이득을 봐야 되는 신동원 선수예요. 물론 앞마당 멀티 가져간 건 똑같지만 레어 테크 차이가 나게 되면 앞마당 멀티의 해처리 핑거에 차이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계속 나와요. 저걸 추가 생산 신동원 네. 선수. 네. 자 이것도 예측을 좀 하고 있는데요. 신동원 선수가. 네. 저번에 돌아가고 있고요. 또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크게 빙글 돌아가고 있는 모습에. 이야. 예. 신동원 선수. 김윤환 선수가 드론을 하나라도 더 누르는 순간에는 밀릴 수가 있습니다. 드론 나왔어요. 밀릴 수가 있어요. 양쪽 방향 저글링이고요. 예. 이게 다 바로, 아닙니다. 바로 밀려. 저글링 부족해요. 예. 저글링 부족해요. 절대 부족해요. 바로 계속 와요. 때문에. 이게 뭡니까? 잘못 싸웠어요. 게다가 김윤환 너무 놓고 있었습니다. 네, 너무 놓고 있었어요. 저글링은 추가로 오고 있는데요. 김윤환 선수 위기. 위기. 본진 난입하고 드론 야, 앞마다 해처리만 파괴해도 이건 신동원 선수가 이득 많이 챙기는 거죠. 저글링 그렇죠. 계속 오고 있습니다. 야 난리 났는데 이거 입구 쪽도 조심해야 되겠는데요. 이거 예, 난리 났습니다. 저글링 정전에서 초반 빌드 싸움이 같은 상태로 출발했는데 아 또 나오자마자 저글링 싸움이 이렇게 초반부터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거는 저글링에 의해서 경기가 끝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드롭피도 예. 입고 있는 모습에 김윤환 선수 자원을 채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 맷장 부렸습니다. 이거 난리 났어요. 순식간인데요. 일격입니다. 4분 37초 물론 야, 아직은 끝나가 아닙니다만 자 드롭해 뮤탈 갈 필요도 없겠는데 이 저글링은 어떻게 막습니까? 네, 자 라바 감싸겠죠. 라바 감싸겠죠. 레어 빨리 간 네, 레어를 빨리 간 못 찢었어요 스파이어. 아 못 찢죠. 그렇죠. 여기는 스파이어 갑니다. 네 스파이어도 올리고 있고 저글링 상무 있고 해처리까지 파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쭉 올라가는 될 정도 숫자예요. 열려요. 올라가 될 정도 숫자예요. 와 열립니다. 이거 시제이투스 장윤철에 이어 신동원까지 상대방의 두 명의 와. 에이스를 무너뜨리면 이거 시제이투스 오늘 되게 좋은데요. 네. 조기란 감독의 용병술의 엄지손가락이 치켜 올려지는 거죠. 이게 무슨 파이어 방금 못합니까 이거를. 이게 진짜 예, 쉽게 상상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인데 김유현 김유현 연속 두 번 그 신이한테 다운이에요. 안 돼요. 못 막아요. 다운입니다. 5분 18초. 네. 드론이 제재. 장윤철 신동원이 듀엣 이 듀오 예 확실히 김구현 김윤환을 잡아내다 예 시제이 투스의 아직까지는 신인이라 불리는 장윤철 그리고 신동원 선수인데 이 선수들이 시제이 투스의 미래거든요. 예. 미래라는 건 에이스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김윤환 만날 수 있고 김구현 만날 수 있는데 이렇게 김윤환 선수 상대로 해서 벌써부터 좋은 모습 보인다는 거 에이스를 상대로 좋은 모습 좋은 경기를 보실 수 있다는 거 신동원 선수의 진짜 좋은 경기력이 말해주네요. 예 그렇죠. 장윤철 선수도 그렇고 신동원 선수도 그렇고 겁이 없었어요. 네 진짜 김윤환 선수가 김구현 선수 둘 다 아무것도 못하고 둘 다 그렇죠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초반에 그냥 아예 초반에 하려고 했던 것도 해보지 못하고 장윤철과 신동원 모두에게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졌거든요. 이건 예. 분명히 시즌2의 엄청난 분위기 반전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예. 대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겁니다. 그동안 정말 수건 사업이지 않았습니까? 에스텍스 잡아라. 네. 그렇죠. 예,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2대1스코 앞서가는 거 분명히 좋은 상황을 지금까지 좋지 않은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CJ 입장으로서는 또 6위 턱걸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승리를 계속 챙겨가서 4위, 3위권 안으로 스며든다면은 얼마나 편해지는 겁니까? 네. 아 벌써 일어서 버리는데요. 공격을 받아치고 막아내고 확실하게 힘을 보여주겠다 그런 생각 갖고 나왔었는데 네. 그걸 힘을 보여주기도 전에 이 날카로움이 그냥 무너졌어요. 이제 뭐 속칭 그렇게 장난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려야 되고 여기서 CJ는 끝내야 됩니다. 예. 에스텍스 소울은 최근에 에이스가 무너지고 또 다른 선수들이 좋은 하루 펼쳐주면서 승리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긍정적인 면을 바라봐야 될 것 같고 CJ는 끝내야 됩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 진짜라고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CJ는 그리고 벤치가 텅텅 자 그 김은동 감독과 코치들이 다리를 비운 상태 에스텍스의 벤치가 되겠습니다. 자 과연
마무리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새로운 시작 에이스 결정전까지 갈 것인지 폴라리스 랩소디에서의 경기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